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한쪽으로 차가 두 대씩 왕복 4차로 돌립니다. 그런데 2차로에는 차들이 쭈르륵 주차되어 있어요. 1차로밖에 차가 못 갑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할 때 갑자기 사람이나 또는 자전거 튀어나오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차로에는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고요. 블박차 1차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차 한 대가 좌회전해 왔습니다.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자전거랑 부딪힙니다. 블박차 1차로 가고 있었고요. 자전거는 오른쪽에서 좌회전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황색 전면등이 깜빡깜빡하는 교차로입니다.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의 역주행 형태로 대각선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약자 보호의 원칙 때문에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이다. 자동차 70, 자전거 30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전거 거기서 갑자기 역방향으로 대각선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사고는 자전거의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는 자동차 대 자전거, 즉 차 대 차의 사고입니다. 블박차는 1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자전거가 좌회전하죠? 좌회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안 하고 역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그것도 주차된 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안 보였죠. 안 보였던 자전거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하기 어렵죠. 자전거가 교차로 안쪽으로 돌았다 그러면 자동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직진대 좌회전 보통 속도가 빠르지 않은 곳에서는 70대 30 정도 볼 수 있겠죠. 즉 좌회전차 70, 직진차 30 정도로 보통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한 줄로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줄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교차로 앞에 차가 두 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미리 안 보이기 때문에 피하기가 매우 어렵죠. 조금 전에 차 한 대가 좌회전에 들어왔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다시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에 자전거가 들어옵니다. 블박차는 조금 전에 좌회전에 지나간 차, 그 차가 없으니까 이제 됐겠지, 이제 나 그냥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블박차는요, 조금 전에 차 한 대 좌회전에 지나간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속도를 막 높이려는데 자전거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쉬움입니다. 그 교차로 그거만 지나면 돼요. 그 교차로 지날 때까지 정지선에 멈출 마음을 가졌더라면, 정지선에 멈출 마음을 가졌더라면 자전거를 보고 바로 멈추거나 자전거한테 빵 해줄 수도 있었는데, 정지선에 멈출 마음을 갖지 않고 아까 좌회전에 지나간 차 지나갔으니까 이제 나가 쭉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가려다가 자전거한테 꽉! 이게 아쉬움입니다. 이번 사고는 자전거 70, 블박차 30 또는 80대 2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